바르고. 자, 여러분들, 오늘은 저희가 새롭게 코베아 매장에서 발견한 올인원 미니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심플한 그 감성 캠핑이나 아날로그 방식의 어떤 그런 캠핑을 주어 빈티지스러운 캠핑 좋아하시는 커플들한테 상당히 어울릴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한번 볼까요? 자, 일단은 하드 케이스에 들었습니다. 하드 케이스에 들었고, 네, 이게 뭐 그렇게 무겁진 않고요. 중량은 1.9kg, 2kg가 안 돼요. 예, 하드 케이스에 들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딱. 오픈, 오픈. 빠밤. 자, 반대로 되는데 이쪽으로 해든 어디든 실어도 상관이 없어요. 예, 상관없습니다. 다 양쪽으로 다 수납이 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이 구멍이 있죠? 그러네요. 예, 발판이 다 고정이 되게끔 해놓고. 자, 지금부터 한번 볼까요? 꺼내보겠습니다. 자, 느낌은 보시면 옛날 아날로그 방식이 어떤 라디오 이미지예요, 그렇죠? 느낌이. 자, 그리고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일단은 이렇게 그릴이 있고요. 그릴이 있습니다. 요건 이제 다른 제품들. 대부분이 벌써 300개 이상 판매가 됐다고요. 인기 좋네요. 별 5개? 오, 자, 일단은 진짜? 그냥 다른 코펠들을 사용할 수 있고요. 다른 코펠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기능이 숨어 있는지 보면, 자, 여기 보시면 고정된 레버가 보이시죠? 열면 딱 전용 용기가 나와요. 자, 보시면 놓고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은 끼고 사용해 볼게요. 자, 이렇게 올려놓고 라면 한 개 반 정도? 두 개 정도 끓일 수 있을까요? 이렇게.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 그림에 보시면 그릇을 담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반찬을 담을 수 있게끔. 반찬을, 네 가지 반찬을 담을 수가 있어요. 뚜껑을. 아주 보시면 또 재질이 라면은 한 개. 라면 한 개. 라면은 한 개가 되는 한 개. 우리 뭐 근데 군대에서 끓여 보신 분들 알지만은 한 개 반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죠? 자, 그리고 코팅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커플들이 2인으로 요리할 때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저희한테도 상당히 잘 어울리고 느낌은 딱 보시면 아주 저에게 되어 있어요. 뭐 라디오의 느낌 나지 않습니까? 뭐 스피커 같은 느낌, 그치? 약간 클래식한 분위기. 브라운에 불을 한번 짚어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볼게요. 가스는 기존에 있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내리는 브루스타, 여러분들 수윤이 얘기하면 가스를 넣고 여기 딱 내리잖아요. 그게 아니고 압전 방식입니다. 압전 방식. 이렇게 밀어서 넣으면 돼요. 그리고 분리할 때는 빼면 되고. 압전 방식이고요. 이렇게. 자, 다 퍼놓고. 불은 보시면은 요게 조금 약간 불편한 면이 있어요. 보세요. 밀면 밀리죠. 밀리죠. 그쵸? 좀 여기를 잡고 민 다음에 돌려야 돼요. 누른 다음에 돌려야 돼요. 그러면 불이 다시 붙습니다. 다시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스위치가 있어서 똑같이 돌아가요. 자, 일단 보시면 누른 다음에 여기를 비춰주세요. 누른 다음에 자, 불이 이렇게 따라가죠. 좀 어두운 데서 한번 다시 시험해 볼까요? 자, 가보자. 불을 가리고 보이시죠? 느낌? 아시겠어요? 그리고 안쪽에까지 다 붙습니다. 보이시죠? 보인다. 자, 화력은
화력은 기존에 있는 구이바다보다 뭐 강할 것 같아요. 왜냐면 불이 안쪽으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구이바다들은 보면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볼까? 자, 양 끝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양 끝으로 돼 있고 예, 느낌은 어떠냐면 누르고 이렇게 붙었기 때문에 약간 요런 느낌인데 예, 요런 느낌이지만 예, 보시면 자 느낌이지만 안쪽으로 약간 불들이 전부 모여있기 때문에 예, 느낌은 뭐 화력은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작은 불꽃이지만 여러 개가 같이 모여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불 조절 한번 해볼까요?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자, 부드럽고요. 아, 불 조절도 잘 돼요. 자, 이제 바람 테스트. 바람에 조금 취약할 수 있어요. 네? 바람에는. 자, 그래서 이렇게 얹고 다른 것들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저형 용기를 얻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상당히 느낌은 여러분들 상당히 클래식합니다. 이쁘네. 네. 거의 아날로그 느낌이죠? 뭐 뒤에는 뭐 깔끔합니다. 뒤에도 뒷모습도 이쁘게 이렇게 해놨네요. 작업을 이쁘게 뒤에도 다 앞뒤가 앞뒤도 자 옆모습 이쁘죠? 단점은 이제 용기가 작은 것만 사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겠죠 아무래도. 근데 거대 불판이라는 건 얘기가 여러분들 여기서 움푹하게 올라오는 것들은 거대 불판이 아니고요. 이런 납작한 불판은 이렇게 올리면 무조건 안 되는 거고요. 그럼 터집니다. 가스통이 달궈져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정도 수준에도 네, 이 정도의 큰 코펠 지금 코펠 큰 거 보이시죠? 이렇게 사용하는 데는 아무 지장 없습니다. 오케이? 지금 이게 딱 맞는 거 아니에요? 5,6인용 코펠짜리거든요. 5,6인용 코펠을 사용을 해도 여기에 덮여지지 않기 때문에 위험도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철판 같은 거, 고기판 같은 게 이렇게 넘어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건 아무 지장 없습니다. 아, 이쁘게 깔끔하게 잘 나왔네요. 이쁘네요. 상당히 이쁘죠? 가격은 여기 코베안 회사에서 판매하는 게 12만원 하고 있습니다. 올리원 시스템 미니. 12만원에 판매되고 있어요. 너무 이쁘네요. 자, 여러분들, 일단 가격은, 뭐, 저희가 이와타니도 그 정도 하기 때문에, 가격은 뭐, 그렇게 캠핑을 안 하신 분들한테는 브루스터를 12만원 주고 사냐? 비쌀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여기 보시면 구이바다. 구이바다가 요새 보통 저희 때는 좀 저렴했지만 지금은 뭐, 가방까지 해갖고 13만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요게 둘이 쓰기에는 클 수 있잖아. 그치? 미니멀로 즐기시는 분들한테 또 구이바다를 쓰다가 구이바다를 어느 정도 썼으면 캠핑을 많이 나갔으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두 번이나 바꿨거든. 이제 뭐 닳고 망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다음 세대는 요 정도도 한번 써보지 않을까. 가격은 구이바다보다는 물론 기능성은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뭐 이쁜 거나 이렇게 지금 보시면 단순한 이런 느낌에서 여기 보시면 단순한 느낌에서 느낌 틀리잖아요. 그쵸? 예. 뭐, 심플, 미니멀 감성 캠핑, 보통 좋아하시는 저희도 그렇게 심플하고 미니멀 감성 캠핑을 주로 하지만은, 그런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화력이 얼마나 센이에요? 화력은요, 구이바다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화력을 센 것 같으면은, 우리가 이제 가스 소비량이 많은 버너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 정도면 그냥, 예, 여러분들 일반 브루스타 정도보다 조금 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술 한 잘 때 좋아. 좋아. 그러네요. 깔끔하게 잘 나왔네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코베아에서 새로 나온 예 올인원 시스템 미니를 보셨습니다. 봐봐. 예, 캠락 새끼
유튜브 김나스키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려요. Thank you.